버스 나가버렸네. 이거 왔었네. 어우, 한 마리 그래서 잡혀왔다, 이거. 한 마리 도망가 버렸네. 맞습니다. 한 마리 도망가 버렸다, 한 마리. 내가 위로 가서. 위로 가서. 잡았다. 두 마리나 잡았네. 두 마리 잡았다. 엄청 들었다. 어머머머, 다 도망갔다, 이거. 와. 또 도망갔다. 어머. 많이 들었다. 어머, 도망간다. 어머. 몇 마리야? 다섯 마리 이제 다 쓰다. 몇 마리 나가고, 와, 이거 아주 대형이다, 대형. 엄청 큰데. 아, 햇바가 두 가닥 쓰잖아. 와, 와. 네. 네. 와, 엄청 잡았습니다. 여덟 마리가 한 턱씩 잡은 하나 들어왔네. 많이 죽은 것 같다. 어머, 물그물하네. 어머, 많이 들었다. 오, 지나갔네. 걸렸다. 지나갔다. 많이 잡았다. 아니, 두 마리, 세 마리. 몇 마리야? 태어나갔어, 몇 마리. 세 마리 잡은 거야? 시알이 좋네. 횟감은 기가 막히네. 세 마리 잡았습니다. 와. 신통하다, 엄청. 잡았습니다. 해집어도 되겠네.
그만 안 뛰어. 너만 중간에 깊어. 맛있게 놀으세요. 맛있겠다. 상추를 한 바구니 갖고 세 봐. 다 먹게? 이나리하고 상추하고 숟가락하고. 아유, 우리 이웃마음 신났습니다. 제일 신난 사람 이웃마음이. 그치? 싸세요. 오늘은 뭐 소주 한잔 먹어. 엄마를. 와, 입안 가득하겠네? 오늘도 어제처럼 멋진 하루였네. 앞으로 또 내일도 이렇게 멋진 하루를 보냅시다. 늘 오늘만 같았으면 오늘만 같았으면 늘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돼, 뭐야? 그거였지? 그지? 숭어를 계란 넣고 그냥 갈아서 믹서기에다가 밀가루 뭐 이런 거 넣지 말고요. 그리고 미나리하고 살짝 붙였어요. 먹어봐요, 이거. 밀가루 같은 거 전혀 넣지 말고, 그건 이제 물론 넣어가지고 붙여도 되는데 저는 안 넣고 이렇게 부쳐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. 이렇게 갖고 밥도 비벼 먹어도 맛있어요. 먹어봐요. 뭐. 굉장히 고소해. 이게 그 미나리의 그 약간 특유한 맛이 또 굉장히 또 풍기 뭐랄까 입안을 뭐 뭐랄까 뭐 풍성하게 한다랄까 하긴 그러네요. 이 숭어는 이게 잡내가 없고 비린내가 안 나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해도 다 좋아요.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해먹으세요. 다른 거 하지 말고 숭어하고 계란하고만 갈아요. 그래갖고. 후추 조금 넣고 그래갖고 소금 조금 넣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쳐 드셔보세요.